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공시가 나온 기업들 더불어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네이버입니다. 지난 10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네이버 웹툰이 문피아 지분을 36.08%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약 325만 주를 1,082억 원에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리미어 파트너스도 투자에 참여를 해서 네이버에 이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문피아의 기업 가치는 1,500억 원대였는데 이제 거의 2배 이상 오르면서 3,000억 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문피아라는 기업은요. 무협소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웹소설이기 때문에 이번 이 문피아 인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호재성 이슈가 얼만큼 또 시장에 반영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좀 타격을 받은 기업입니다.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인데요. 산업 플랜트 전문 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주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점차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주 공시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이 현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는 30일에는 셀론텍 인수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이오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초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9,19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그 절반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신한금융투자 측에서 최근에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지분율을 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라면서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웅제약의 스탠스는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대웅제약이 독점 계약에 따라서 메디톡스의 보톡스를 포함한 이 어떠한 경쟁품에 대해서도 에볼루스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라는 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 후 5년이 2024년까지인데요. 관련된 노이즈가 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에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로 현재 현대차 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주력 제품인 염소 계열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중국의 석탄 가격이 1톤당 4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호황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